반갑습니다. 열펑팀 어만드립니다. 우리 오늘 고객님은요, 가르마펌 할 거예요. 가르마펌 하실 건데 모발이 특성이 정말 정말 새카만 머리예요. 1M이에요. 그래서 염색이 잘 안 먹는데요. 근데 저희가 9레벨로 염색을 1차적으로 하고 나왔습니다. 나온 상태에서 보시면 어때요? 또 우리가 1차, 2차 연화를 봐야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잘 생각해 보시면 모발 속에 지금 큐티클층은 열려 있고 잔류하고 있는 염색이 있겠죠. 알칼리가. 그래서 바로 저는 피카의 미친 연화라고 그래서 pH 9.5짜리로 바로 연화를 볼 거예요. 그래서 C1에다가 파워하고 오일을 믹스했어요. 그래서 모발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네, 이렇게 도포하겠습니다. 네. 자, 과감하게 도포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하고 네, 열처리 10분 하고 있어요. 열처리 10분 후에 깨끗이 샴푸하고 나와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연화가 됐을까요? 우리 피카의 장점이죠. 물구나무 서기 한번 해볼게요. 짠! 짧은 머리 어떻게 됐어요? 너무 잘 섰죠? 이제 와인딩 할 거예요. 이렇게 물구나무 서서 잘 서있으면 연화가 끝난 거예요. 수분 조절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가르마펌을 할 건데 피카의 롱 아이롱 17mm하고 19mm를 가지고 와인딩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우측에 하나, 둘, 좌측에 하나, 둘, 네 개죠? 뒤에 하나, 둘, 셋 해서 일곱 개예요. 앞쪽에 하나 해서 여덟 개로 해서 가르마펌 완성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저는 피카의 롱 아이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자 자신 있게 17mm예요. 17mm를 가지고 한번 이렇게 뿌리를 살리겠습니다. 자, 17mm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놓고 그 다음에 19mm예요. 자, 바로 들어갑니다. 네, 속성으로 바로 들어가요. 그래서 자, 뜸이 벌써 다 됐어요. 끝이. 그래서 자, 한 개 했습니다. 네, 우측에 다시 한번 우측에 제가 두 개로 와인딩 한다 했거든요. 그래서 17mm로 뿌리 한번 살려주세요. 자, 해서 빼겠습니다. 그 다음에 19mm를 가지고 자, 수분 건조하시고요. 쑥 집어넣으세요. 길죠? 네, 이렇게 지는 거예요. 아이롱 쉽게 쉽게 하세요. 자, 가르마펌이에요. 가르마펌 19mm로 뿌리, 17mm로 뿌리 살리고 바로 네, 이렇게 해서 됐습니다.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입니다. 좌측도 마찬가지로 슬라이스 길게 잡으시고요. 자, 17mm 그대로. 자, 수분 건조 하시고 다시 한번 45도 하나 둘 셋.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됐죠? 이 상태에서 글러브. 자, 이렇게 빼세요. 그대로 잡으시고요. 자, 19mm예요. 19mm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살짝 해서 결 잡아주시고요. 자, 놀랍지 않나요? 네. 자, 끝이 다 들어갔어요.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요? 수분이 빨리 건조가 돼야 돼요. 그럼 이렇게 펼쳐주면서 얘를 살살 돌려주세요. 그러니까 그 롱의 그 열 면적을 이용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개예요.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에 두 번째 판넬인데 토탈 다섯 개째예요. 자, 여기는 제가 뿌리를 일부러 안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렇게 와인딩 들어가시면 돼요. 너무 쉽죠? 네, 끝이 다 들어갔어요. 살짝 끝뜸 들이시고 이렇게 펼치세요. 그래서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백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백파트. 네, 백파트 제가 슬라이스 길게 잡으시고요. 여기는 약간 숱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도 뿌리 한번 살짝 살려줄게요. 자, 17mm 슬라이스를 길게 이렇게 길게 잡으셔서 뜸 한번 살짝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수분 건조 하시고요. 체인지 19mm 바로 속성 와인딩이겠죠?
자, 여섯 개째입니다. 여섯 개. 수분 건조 됐습니다. 일곱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네, 일곱 번째입니다. 자, 여기서 한 뜸, 그러니까 이 윤기 올라오는 거 보이나요? 네, 한 뜸만. 네. 자, 뜸을 이렇게 해서 주신 다음에 이렇게 펼치면 되겠죠? 백파트 있는 쪽에는 그렇게 큰 강한 웨이브가 필요치는 않아요. 자, 여덟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자, 여기는 그냥 거의 그냥 가볍게 시컬만 나오면 되겠죠? 네. 자, 네. 어머, 다 됐어요. 그래서 여덟 개요. 자, 보시면 우측에 하나, 둘, 좌측에 하나, 둘, 네 개죠? 앞쪽에 하나, 다섯 개, 여섯, 일곱, 여덟 개를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네, 중화 후에 그 하이 프로틴 샴푸로 샴푸하고 나왔습니다. 어떠세요? 굉장히 예쁘죠? 자연스럽고. 네. 또 이렇게 해서 또 마무리해서 또 예쁜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 상태에서 파마 종이 세 장을 이렇게 겹치세요. 그리고 네, 이렇게 디지털 롯데에다가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얘를 5초씩만 찝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빼시고, 네, 놓으시고, 다시 또 옆으로 가서. 네, 이렇게 하면 탄력 있는 컬을, 균일한 리지에 탄력 있는 웨이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 피카의 덮개 아이롱이 아마 원장님들한테 효자 매뉴얼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직펌이 됐던 일반 펌이 됐던, 네, 이렇게 해서 디지털 로트가 됐던, 이렇게 해서 5초씩만 찝어주면 조금 더 탄력 있는 균일한 리지의 웨이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